인생 후반전, 행복하고 안정된 노년의 삶을 결정하는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주거지인데요. 여러분은 노년에 어디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저는 편한 것 같아요. 병원 가깝고 또 마트 가깝고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거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저희 남편이 농사 짓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도시를 떠나서 농사를 짓기를 원해서 거기에다가 주택도 질 예산이고 예산이 있습니다. 교통 좋고 문화센터 옆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사는 데서 살면서 이제 바람 한 번씩 쐬게끔 주말에 근교에 이제 저 전원주택 하나 마련해서 자녀들이 외국에서 살기 때문에 걔네들이 우리를 끝까지 마무리를 뭐 케어해 준다거나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에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얘기하고 또 건강 문제 있으면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돈문돈답 키워드는 노후 주거지입니다. 제가 아까 12년 남았다고 했는데 최시중 선배님 앞에서 지금 제가 원대기가 주름 원대기 앞에서 주름 잡은 기분이 좀 들어요. 네, 어디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만 6년. 네. 안식년 빼고. 네. 저 푸른 초원에 갑자기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미국에 한 평생 살고 싶어요. 정말로 이 꿈 같은 농촌에서 자연인으로 살고 싶어요. 어머, 네. 그런 꿈이 있으세요? 그래. 그래서 은퇴 후에 조롱이 늘어난대요. 아니 지금 남편은 고향 앞으로, 아내들은 백화점 앞으로. 아니 모든 남편들이 이렇게 시골 가서 살고 싶어 하는데 농사도요 힘이 있어야 짓는 거지. 아니 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백화점 옆이나 네. 병원 옆이나 또 역세권, 지하철이 가까운 곳이나 이런 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주입니다, 저는. 예. 아니, 이제 보험금 40만 원 타셨다고 너무 부티내시네. 이게 왜냐면 물가가 비싸서 사실은 농촌에서 상추 자급자족 해가면서 공기, 좋은 공기 마시고 살아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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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공기 많이 드신 것 같으세요. 네. 아주 화통이. 네. 절충안으로 뭐 네. 4도 삼촌에서 4일은 도시, 3일은 뭐 시골을 사는 방법이 역시 현명하세요. 집이 두 채인가요? 집이 두 채? 3사인데 집이 두 채야 돼요. 서울에도 있고 교회에도 하나 있어야 하고 역시 이제 인생 선배님들이셔서 네. 이런 고민을 어, 한 번쯤 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이런 고민들 많이 하세요? 솔직히 이제 어디서 살 거냐 하는 문제가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계 자산 중에 대부분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80% 정도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제외한 나머지 금융재산은 언젠가는 고갈날 거라는 불안함이 되게 많이 있어서 만약에 금융자산이 고갈나면 이제 부동산 한 채 가지고 어떻게든 생활비를 버텨야 되는데 이게 뭐 벽돌을 깨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유동화시켜가지고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집에 계속 살고는 싶은데 생활비가 없네. 맞아.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집을 팔면은 거주지가 불명해지고 집을 안 팔고 하자니 생활비가 부족하고 이 문제 때문에 70대, 80대 들으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유동화시켜서 어떻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이 고민이 은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활비 마련 방법, 대책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집이 뭐 비싸져서 팔리고 안 팔리고 이런 문제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나이 들어서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진짜 필수적이고 기억해야 되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병원, 두 번째는 공원, 그리고 세 번째는 정거장, 그리고 네 번째는 복지관. 병원에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요. 그리고 공원 가서 산책해야 되고 그리고 역이나 정거장 가까워야 이동하실 수 있어요. 나이 드시면 아무래도 힘들어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관에서 친구들 만나서 공동체 활동해야 되니까 맞아요. 요거는 있는 대로 그쵸. 가야 한다. 맞아요. 이게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후에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두 분의 실화극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아, 여보. 나 결심했어. 무슨 결심? 우리가 그 퇴직금 통장 매달 막 빠져나가는 게 막 불안해. 그래서 이제 요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남은 돈으로
무인 빨래방 어때? 무인 빨래방. 어머 세상에 목이 메인다 목이 메여 정말. 당신 어쩜 그렇게 무시무시한 소리를 해. 그러다 쫄딱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유 아니 네 집에서 평생 살았고 애들도 여기서 다 키웠고 내 친구들도 다 이 주변에 있는데 이 나이에 어디 가가지고 눈칫밥을 먹으라는 거야. 나는 싫어. 친구가 있다는 것도 문제야. 친구 있으니까 맨날 오늘은 해장국에 내일은 선지국에 내 아유. 맨날 그거 사 먹지. 돈 들어가지 거기다 우리 관리비에 새는 돈이 너무 많아. 이사 가야 돼 이사 가야 돼. 아니 그래서 여보 있잖아. 네. 옆집 순이네는 주택연금을 들었대요. 어. 우리도 그 주택연금을 가입하자고. 근데 그거 저기 집 담보로 하는 대출 아니야? 아니 그렇게 아니 내가 평생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사기당해갖고 빚지고 살았는데 은퇴 후에도 빚져야 된단 말이야? 아유 아무튼 나는 이사는 못 가. 가려면 당신 혼자 가구랴. 아 고민입니다. 아 남의 일이 아니다 진짜. 그러네요 진짜. 네. 노후에 어디에 살 것인가 정말 고민되실 거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어디에 살고 싶으신가요? 노후 주거지 고민 아내와 남편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이분들의 고민은 바로 아내는 살던 내 집에서 여생을 편하게 보내고 싶고요. 네. 남편은 큰 집 줄여서 외곽의 작은 집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맞지. 부동산 자산밖에 없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 아내와 남편 중에 누가 맞을까요? 그 이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네. 어르신 중에 상당수가 사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서 마지막을 맞이를 하세요. 결코 근데 그분들이 원하시지 않거든요. 보통 원하시는 거는 사시던 데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 AIP라고 요즘 연구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내 집에서 계속 살다가 노후를 보내고 돌아가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요건들이 생깁니다. 그게 예를 들면 현금 부족이라든지 그쵸. 그리고 돌봄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네. 두 분이 사시다고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공간을 또 주택을 비우고 가면 그 공간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도 생기는데 그래도 그나마 지금 두 분은 집이 한 채 있으시잖아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자산이 있으시니까 행복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없으신 분들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된다. 정답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잘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구나.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야 한다. 네. 그렇다면 도시의 큰 집을 줄여서 외곽의 작은 집으로 가고자 하는 남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주택 다운사이징을 하라. 다운사이징 나와 있어요. 요즘 경제 뉴스 보면은 주택 다운사이징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다운사이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이즈를 줄인다는 거거든요. 은퇴를 하고 나면 일단 가족 수가 줄어듭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부부 두 사람 또는 혼자 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 퇴직을 하고 나면 직장 주변에 굳이 살아야 될 이유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비싼 주거비 내고 여기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조금 시외곽으로 옮겨서 비용을 좀 줄여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방도 이렇게 뭐 세 칸, 네 칸 있는 것보다 혼자 둘이 사는데 뭐 방 두 칸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분들이 자기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에 따라서 주택의 규모를 이제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어르신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 그러면 그래서 자식이나 손자 놀러 오면 하룻밤 자고 가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지. 이런 이야기 계속 하시면서 네. 빈방을 놔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들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요. 네. 오더라도 꼭 자고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방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고요. 고령자 가구 통계를 한번 보면 혼자 사는 가구가 한 35% 됩니다. 네. 그리고 부부 두 사람만 사는 가구도 35% 정도 돼서 한 70% 정도가 혼자 또는 둘이 삽니다. 자녀랑 같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부랑 자녀가 같이 사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10%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일반적인 우리가 노멀한 은퇴 후의 삶이란 거는 부부 둘이 살거나 또는 혼자 사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택의 규모나 방의 규모를 좀 조정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다운사이징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집을 사고 파는 건 굉장히 좀 복잡한 일이니까 네. 그냥 내 집을 세 주고 다른 집에 뭐 전세나 월세 가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일 수는 있는데요. 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게 내가 일단 세입자로 들어가면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전세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월세면 월세 부담이 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사 다니면 복비도 들고 뭐 이사비도 들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죠.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이제 내가 세입자를 들이잖아요, 내 집에. 그러면은 네. 그분하고의 관계가 발생을 하는데 그분이 또 월세를 잘 내시는 분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아니면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 요 관리 부담까지 지면서 노후 생활을 또 하셔야 되나 이런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또 옮겨갈 땐 특히 요 전월세냐 자가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위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월세 선택하신다면 그것도 좋은데 위치를 정말 쇼핑이나 의료나 공동체 이런 것 아까 말씀드린 병원이나 그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이 뭐 오래 살라고 얘기하는데 집주인의 긴급한 사정으로 또 집을 빼야 되는 경우들도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어르신들이 이사를 자주 하시는 것도 이게 굉장히 몸에 무리가 가잖아요. 큰일이죠. 통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주택 어쨌거나 다운사이징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주택을 다운사이징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차익이 생기잖아요. 네. 이 차익을 어디다 운용할 거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거기서 보통은 이제 이거 가지고 이자 받아서 생활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라는 게 붙습니다. 보통 이자 배당이라고 해서 정기예금이나 우리가 ETF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이자나 배당 소득이 나오면 한 15.4% 정도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은퇴자들의 가장 큰 불만 요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많으면 거기에다가 또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을 많이 받아가는 건 참 좋은데 세금도 좀 줄이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좀 줄일 방법이 없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산 운영하는데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만났던 친구가 퇴직을 했는데 네. 퇴직하고 나서 느꼈던 확 왔던 게 건강보험료가 엄청 나와서 이게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직장인들은 자기 급여를 받을 때 이미 건강보험료를 떼고 나오기 때문에 네. 크게 관심도 없고 뭐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건강보험료가 소득하고 재산에 부과돼서 나옵니다. 그럼 나오는 거를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나 이제 은퇴자분들 중에 이자 생활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냐 그러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이자 배당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예. 그때부터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그럼 1,000만 원 넘어가면 1만 원에 부과하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넘어가는 순간 그 금액 전체에 소득 전체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 소득의 크기 관리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건보료는 얼마나 나오냐 그러면 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득의 한 8% 정도 됩니다. 원래는 네. 건보료가 7.09%고 거기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부과가 돼서 네. 한 자기 버는 소득, 이자 배당 소득에 1,000만 원 넘어가는 경우에 한 8% 정도를 건보료로 또 내야 된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봐, 이거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엄청 말자고 했잖아. 괜히 집 줄여가지고 현금 좀 손에 쥐어보려다가 그냥 세금 맞고 건강보험료 폭탄 맞고 어떻게 하면 좋아? 아, 나는 왜 맞았어, 근데? 아니, 안 끝났어. 아까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남은 돈으로 코인 빨래방아 자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일단 금융자산을 운영할 때는 절세 계좌나 비과세 계좌를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계좌 대표적인 게 ISA라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투자 활동이나 저축을 하게 되면 늘어나는 소득에 대해서 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거 200만 원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 단일 세율로 이제 분리과세를 해주거든요. 이러면 여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도 적용이 안 되고 또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도 부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연금저축이나 IRP라고 하는 연금 계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돈을 넣을 수 있냐면 주택 다운사이징하면 차액이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 차액에서 최대 1억 원까지를 이 계좌에 집어넣어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5.5%로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거기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다운사이징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 이걸 그냥 아무데나 막 투자하지 말고 먼저 세금을 덜 내는 계좌,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은 계좌에다가 넣으시고 운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제 고령자들이 주택 다운사이징을 한다 그러면 서울에 네.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일단은 집을 파시고 외곽으로 이사가는 거니까 서울 일단 집이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공급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일단 이미 인구가 줄기 시작했잖아요. 인구가 줄면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근데 당분간은 또 가구는 늘어나요. 예. 노인 가구가 늘어나면 1인 가구, 2인 가구 늘어나니까 그럼 가구별로 집은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부동산 소유가 유지는 되는데요. 이게 한 2040년 되면 이제 한 16년 남았죠. 네. 먼 것 같지만 금방 옵니다. 그때 되면은 가구도 줄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아 그럼 1, 2인 가구가 수요로 하는 집은 어디에 있지? 생각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에서 팔고 외곽으로 다 다운사이징해서 나가신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좋아할 곳은 어쩐지 가격이 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변동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도심에서 4인 가족, 5인 가족이 살 만한 그런 집들은 수요가 좀 줄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죠. 그런데 말이죠.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도시의 큰 병원, 종합병원 근처에서 네. 살아야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반대로 도시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나중에 노인 가구가 되셔서 도심에서 병원 근처에 살려고 하시고 또 아까 백화점권이라고 예, 하셨잖아요. 백화점권 사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질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수도권 집중이 너무 그 극심화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지방 소멸이 올 거라고 많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내 낭만을 찾아서 어떤 농촌이나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지역이 정말 부동산 거래가 거의 잘 안 되는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그 지역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꼭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런 집이 잘 안 팔리면 이사도 못 가고요. 그렇죠. 이사를 자주 다니시는 것도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남편의 선택에 따라서 주택 다운사이징을 할 경우의 얘기를 지금 해봤습니다. 네. 고민이 되네요. 네. 네. 아내분의 입장은 이랬어요. 네. 살던 내 집에서 여생을 편하게. 살림살이 한번 또 꺼냈다가 맞아. 다시 또 정리하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내 집이 편해. 익숙한 공간이 좋잖아요. 이럴 경우는요. 주택연금을 활용하라. 이런 솔루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택연금 괜찮아요. 사실. 괜찮아요. 예, 네. 걔가 일단 아까 그 남편분 걱정하셨는데 이게 대출받는 개념 아니고 집을 맡겨놓고 연금을 받는 개념이에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닌데 그리고 돈을 이제 연금을 받으니까 액수가 궁금하시잖아요. 그게 상황마다 다 다르긴 한데 대충 이게 표준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만약에 70대 초반 정도에 가입을 하신다고 그러면 시세 1억 원당 월 3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3억 원짜리 집을 맡기고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은 월 한 90만 원 정도 연금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는데요. 이게 근데 연령대마다 또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되고요. 주택금융공사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내 생년하고 그다음에 내 주택 시세하고 넣으면은 그 예상 연금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시험 삼아서 59년생이라고 치고 저는 59년생은 아니지만 치고 들어가서 한번 해봤더니 5억 원짜리 집이 있을 경우에 평생 이것도 뭐 평생 받을 수도 있고 한 10년간만 받으실 수도 있고 그래요. 평생 받았을 때 월 125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씀하신 거를 이해하면서 걱정이 되는 게 이 주택이 나중에 없어지는 건 아닐까 혹시 돈 받다가 그럼 내 집이 없어지는 거 아니 이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냥 그 가입자가 집을 맡겨놓으면 연금을 계속 주고 넘어가진 않습니다. 집은 그냥 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명의는 유지되고요. 살아계시면서 사망하실 때까지 명의 유지되는데 사망하셨을 때 이제 정산을 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어서 대표적인 궁금증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가입 당시 정해진 연금액으로 사망 시까지 쭉 가입 후에 혹시라도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연금 지급 방식 중에 종신 지급 방식을 되게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이 방식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가입 당시의 집값, 그 가입 당시의 부부 중에 나이 어린 사람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연금액이 한번 책정이 됩니다. 그럼 연금액이 책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집값이 오르던 떨어지든 상관없이 동일한 연금을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지급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어떤 질문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야, 집값이 오르면 연금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반드시 할 수 있는데 현재 제도는 그건 안 돼 있고요. 그럼 손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손해는 아닌 것이 마지막에 본인과 배우자가 다 사망하고 나면 주택을 처분해서 이제 빚을 갚잖아요. 갚고 남은 돈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집값이 올라서 남은 돈이 많아질 거 아니야. 예, 예. 그거를 이제 지정한 수익자 또는 상속인한테
돌려줍니다. 그래서 손해를 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살아서 내가 맡겨놓은 집의 가치보다는 부채가 더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때 그때는 집을 처분해서 다 갚지를 못하잖아요. 이 경우에 추가로 더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아 내가 집 한 채밖에 없다면 현금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